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은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최희영 작가의 늦은 귀향입니다. 최희영 작가는 2016년 단편소설 엄머리로 개간 한국 작가 신인상으로 등단하여 제37회 근로자 문학제에서 겨울여행으로 동상, 제6회 직지소설문학상에서 장편소설 더맥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작품에는 시집 장미와 할아버지, 소설집 엄몰이, 장편소설 겐지스강 1862 등이 있습니다. 본 작품 늦은 귀향은 한국소설 2021년 6월호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중편소설로서 분단 민족이 겪는 이별과 전통적인 결혼 문화로 빚어진 한 여인의 한맺힌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만난 첫사랑 연인과 그들 사랑의 흔적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세 사람의 비극적인 만남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늦은 귀향 지은이 최희영 1. 버스가 고갯길 초입에 들어섰다. 56번 버스 하루에 4대뿐 오가리를 오가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다. 한번 차를 놓치면 넉넉 잡아 두어 시간은 버스 정류장에서 시간을 죽여야 한다. 해발 200m 남짓한 고개 포천에서 창수면 오가리로 가려면 넘는 고개다. 9월 하순 따가운 햇볕이 버스성 수리를 눌렀다. 엔진 소리가 무겁다. 날씨 탓인지 버스도 빛을 그렸다. 이어오는 차창을 열었다. 싸라기 눈처럼 허들어졌는데 고갯마루에 구절초 잎사귀만 찌푸르다. 수분이 지나도록 꽃망울을 튀우지 못하다니 구절초 꽃향기는커녕 바람마저 후텁지근했다. 기후변화 기본 협약이니 뭐니 매스컴의 호들갑에도 그러려니 했다. 입만 무성한 구절초가 그들이 떠드는 이유를 말하고 있었다. 몸이 천근처럼 무거웠다. 어젯밤 늦게까지 야근한 게 탈이었던지 식은땀이 질척거렸다. 셔츠 단추를 풀어제치고 이마의 땀을 훔쳤다. 앞좌석 노인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에서 포천행 시외버스를 같이 탔던 노인이었다. 코고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는 뜨끔해 차 안을 돌아보았다. 승객들이 이마살을 찌푸리며 이어를 바라보았다. 저기... 코고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어는 귀엔 말로 노인을 불렀다. 이마살을 찡그리며 몸을 뒤척였다. 노인 얼굴에 검버섯이 착을 그렸다. 80살이 훨씬 넘어 보였다. 차 안에서 코를 골다니 이어는 버스 안을 다시 돌아보았다. 이마살을 찡그린 승객들이 여전히 이어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저기 어르신 목소리에 힘을 더 주었다. 노인은 몸을 한번 뒤척이더니 대놓고 코를 골았다. 베이지색 바지에 엷은 푸른색 슈트까지 제법 예의까지 갖췄다. 민둥한 머리를 감추고 싶었던지 검은색 베레모를 단단히 눌렀었다.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라도 흔들고 다니는지 태극 문양이 선양한 노란 견장 두어 개가 옷깃에서 너덜거렸다. 차창을 내다보았다. 버스는 울창한 숲을 지나 내리막길 막바지를 내달리고 있었다. 서너 정류장만 지나면 외북 초등학교다. 조금만 견디면 승객들의 일그러진 이마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노인이 눈을 부스스하게 뜨더니 입가에 침을 닦았다. 여기가 어디지? 노인이 기척을 냈다. 외북 초등학교 앞입니다. 이어는 버스 정류장 이름에 힘을 주었다.
노인의 눈이 반짝 빛났다. 어르신 어디서 내리세요? 노인은 창밖만 내다볼 뿐 반응이 없었다. 손님, 그 어르신 그냥 두세요. 종점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버스 운전기사가 룸미러를 보며 한마디 거들었다. 아, 그래요? 버스 운전기사가 알아보는 게 근처에 사는 노인 같았다. 종점이라면 오가리 말이에요? 예, 첫째 주 월요일마다 56번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이혼은 쓸데없이 끼어든 것 같아 머쓱했다. 아, 그러시군요. 종점이라는 버스 운전기사의 말에 혹시 아는 노인은 아닐까? 이혼은 한 번 더 유심히 살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노인 나이 때 오가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돌아가셨고 살아계셔도 온전하지 않았다. 6.25 전쟁이 끝난 뒤에도 서로에게 삿대질하며 수없이 갈등하며 가슴 한편에 어두운 그림자를 품은 사람들이다. 외북 초교 앞입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정류장을 안내했다. 노인이 움찔거리더니 의자에 되레 주저앉았다. 어르신 잘 다녀가세요. 인사가 못마땅했던지 이마살을 살짝 찡그렸을 뿐 노인은 본체만 채 가벼운 눈인사도 없었다. 그조차 귀찮아 보였다. 하기는 처음 보는 사람의 건조한 인사말에 말라버린 감성까지 딱히 소환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포천 해장국 2호점 빨간색 글자 아래에 2호점이라는 파란색 작은 글씨가 눈에 띄었다. 배가 꼬르륵 거렸다. 바탕재의 붉은색 간판이 시장길을 돋았다. 이렇게 출발하느라 동서울 종합터미널에서 샌드위치 한 조각 먹은 게 전부였다. 휴대용 아이스박스에서 물이 질척거렸다. 딸기팩이 범인일 것이다. 어젯밤 슈퍼에서 6,000원짜리 딸기 두 팩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어머니 드리려고 챙겨온 거였다. 비닐봉지에라도 넣을걸. 배낭에 질척거리는 물기가 짜증이 났다. 이혼은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11시 30분. 점심 먹기에는 이런 시간이었다. 그래, 다녀와서 점심을 먹자. 이혼은 농길로 곧장 들어섰다. 희망 나눔의 집은 버스 정류장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동령산 자락에 있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옅은 갈색 지붕. 9월 한낮 따가운 햇볕에도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콘크리트 교량 아래 외북천에서 물이 흘렸다. 며칠 전에 내린 비 탓일 것이다. 개울가의 구설초가 이제야 겨우 꽃봉오리를 만들고 있었다. 꽃향기를 날려야 할 때인데 이제야 꽃봉오리나 만들다니 계절 감각조차 잃어버린 구설초가 안타까웠다. 구슬초 좀 마시고 가거라. 사발에서 시큼한 구슬초 짙은 향기가 상피세포를 자극했다. 어머니나 드세요. 이어는 시큰둥하게 약사발을 밀어냈다. 배 아프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약사발을 밀어낼 때마다 어머니가 했던 말이었다. 어릴 때 이어는 자주 배가 아팠다. 수업 중에도 배가 아파 양호실에 자주 갔는데 어머니가 다려준 구슬초즙을 마신 날은 신통하게 아프지 않았다. 주차장 입구에 세워놓은 자연석 입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희망 나눔의 집. 자연석에 음각으로 새긴 큼지막한 이정표가 목적지임을 알려주었다. 주차장이 텅 비었다. 평일이라서인지 면회 온 사람도 없었다. 공휴일에도 마찬가지지만 이호는 출입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이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에어컨을 틀었는지 실내는 그나마 시원했다. 아, 예, 어르신.
어르신이라는 말이 왠지 거북했다.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입가에 마른 침이라도 묻었나. 버스 안에서 코를 골든 노인이 흘린 침이 생각나 턱을 쓰다듬었다. 어느 분 찾아오셨죠?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서 간호사 질문이 새삼스러웠다. 이어는 간호사를 힐끗 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노인 수발이 호락호락할 리 없었다. 이런 시골이라면 더 힘들었을 것이다. 방술래요. 어머니 이름을 댔다. 방문 기록을 확인하던 간호사가 의아스럽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드님이신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더 나빠진 것일까? 아니면 부모를 요양원에 맡긴 죄책감 때문일까? 이혼은 가슴이 덜컥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어머니가 기억을 되찾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이혼은 간호사를 바라보았다. 지난주에 다녀가시지 않으셨어요? 면회를 오더라도 2, 3개월에 한두 번이 고작인데 지난주에 다녀갔다니 이혼은 얼굴을 붉혔다. 잘못 보셨겠죠. 어머니는 형제나 친척도 없었다. 전쟁 통해 인민군에게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거나 무이산 토굴에 숨어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외삼촌도 인민군 부역자라며 빨갱이로 몰려 즉석에서 총살되었다고 했다. 그렇다고 캐나다에 이민 간 딸내미가 제 할머니 배로 일부러 이곳 동령산 자락까지 왔을 리 없을 테고 전쟁 통해 전사한 아버지가 살아왔을 리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이혼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면회 올 사람이 언뜻 떠오르지 않았다. 연세가 좀 많았는데 그럴 리가요. 간호사가 오해한 것 같았다. 들어가도 되죠. 이혼은 면회실을 바라보았다. 그럼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모시고 면회실로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면회실 출입문을 열었다. 에어컨이 꺼져 있었던지 더운 바람이 얼굴을 덮쳤다. 이혼은 배낭에서 휴대용 아이스박스에 넣어둔 딸기팩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축축한 물기를 손으로 닦았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할머니 상태가 안 좋아 면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건조한 목소리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어머니 기억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니 만날 때마다 동문서답이다. 그럴 때마다 기껏해야 얼굴이나 바라보며 눈물만 찔끔거리는 게 고작이니 어머니도 아들의 방문이 그리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하지요? 요양보호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또 한 번 허공을 갈랐다.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졌다. 깊게 팬 주름과 늘어나는 검버섯,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마저 파편처럼 튕겨나가는지 면회 때마다 초췌해졌다. 하기는 두세 달에 한두 번 들러 알지도 못하는 말만 호들갑 떨다가 돌아가는 아들이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했을지 몰랐다.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가려니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얼굴만 뵈면 안 될까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시술까지 들어가 뵙는 것은 곤란합니다. 아, 예. 이혼은 할 말이 없었다. 정 그러신다면 오후에 어르신 운동하실 때 멀찍이서 뵙는 것은 어떨까요? 기약 없이 기다릴 수도 없었다. 상태가 더 나빠진 건가? 3년 전쯤, 그러니까 요양원으로 들어오기 전 어머니 기억은 1950년 10월에서 멈췄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만 온종일 횡설수설하더니 결국 아들조차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이혼은 딸기팩을 요양보호사에게 내밀었다. 저 어머니 상태 좋을 때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어르신, 보관해 두었다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는 깎듯이 고개를 숙였다. 사실 규치군운하며 깐깐하게 구는 요양보호사가 마뜩 찮았지만 가스관 딸기라도 보관해 두었다가 어머니에게 드린다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다음 달에 들리면 되지. 시장기가 몰려왔다. 정류장에서 보았던 음식점이 떠올랐다. 마음은 불편해도 배를 채워야 서울까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2. 어르신 일어나세요. 종점이에요. 오가리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 운전기사가 노인을 깨웠다. 어디라고? 노인이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나더니 투덜거렸다. 외북 초등학교 앞에서 내려야 하는데. 어르신, 여기는 오가리예요. 56번 버스 종점요. 외북 초등학교까지 가시려면 2시간은 기다려야 해요. 버스 운전기사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야무지게 목소리를 높였다. 노인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큰 소리라도 지를 줄 알았던지 버스 운전기사가 노인을 힐끔거렸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천호요 천호, 김천호. 버스 운전기사는 성까지 붙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라는 말에 노인은 괜히 심사가 뒤틀렸다. 젠장.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금수정에 다녀올 테니 기다려. 예, 어르신, 다녀오세요. 버스 시간 놓치지 말고요. 노인이 한마디 거들 것 같아 목소리를 높였는데 의외의 반응에 살짝 미안했다. 하기는 노인이 큰 소리를 친다고 물러날 버스 운전기사도 아니었다. 출발 시각 안에 돌아오세요. 버스 운전기사는 다짐이라도 하려는 듯이 노인의 뒤통수에다 큰 소리를 질렀다. 노인이 힐끗 뒤돌아보았다. 미친놈, 소리는 왜 질러? 딱히 시간 맞춰 버스를 타야 할 이유도 없었다. 들른다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처음 요양원에 찾아갔을 때 노인 마음은 조급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는 그러려니 했다. 70년 만에 찾아왔으니 만나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나무랄 일도 아니었다. 죽기 전까지 오해라도 풀고 싶을 뿐이었다. 제놈이 알려주지 않으면 버스 못 탈까봐 지랄하기는. 버스 운전기사의 지나친 친절이 노인은 오히려 짜증났다. 욕이라도 흠씬 퍼붓고 싶었지만 눈만 한번 흘겨주고 말았다. 밭 끝자락에 금수정이 보였다. 오른쪽에는 김씨 종택도 보였다. 천천히 걸어도 1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것 같았다. 노인이 하나원을 거쳐 안성에 정착한 뒤 장수면 오가리를 찾았을 때 깜짝 놀랐다. 집터만 있어야 할 곳인데 김씨 종택이 복원되어 있었다. 어설펐다. 어쨌든 어줍잖은 복원이어도 그 모습만은 그를 떠댔다. 김씨 종택이라. 안내판 가까이 눈을 들이댔다. 보이지 않았다. 눈을 비벼도 마찬가지였다. 동공을 확대해 안내판을 끌어당겼다. 눈앞에서 흐트러졌다. 노인은 손등에 자지러진 검버섯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제기랄. 노인은 밭을 지나 금수정으로 향했다. 예전 같으면 한달음에 도착했을 텐데 그것마저 쉽지 않았다. 금수정도 예전만 못했다. 싸라기 눈처럼 흩뿌려 놓았던 영평천 구절초는 흔적을 감췄고 여울지던 영평천 강물도 예전만 못했다.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시야가 점점 밝아졌다. 눈을 부릅뜨도 흩어지던 김씨 종택 안내문이 거짓말처럼 또렷한 영상이 막막에 새겨졌다. 앳된 인민군이 문간체 소설 때문에서 어정거린다. 안체부엌을 빠져나온 계집아이가 문간체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주위를 흘끔거리더니 소설 때문을 살그머니 빠져나간다. 앳된 인민군이 빙그레 웃는다.
계집아이가 금수정으로 뛰어간다. 앳된 인민군이 그녀를 뒤쫓아간다. 금수정 벼랑과 강가의 구절초꽃이 하얗게 나풀거린다. 싸라기 눈이 내렸네. 계집아이가 탄성을 질렀다. 앳된 인민군이 계집아이 뒤에 서서 영평선을 바라본다. 정말 싸라기 눈이 내렸나? 영평선 건너 주얼리에서 총소리가 사지러지게 들린다. 계집아이가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앳된 인민군을 바라본다. 어르신! 버스 운전기사의 부르는 소리에 노인은 눈을 번쩍 떴다. 버스 출발합니다. 얼른 오세요. 버스 운전기사가 김씨 총택까지 내려와 노인을 불렀다. 미친놈, 하필이면 이때라니. 막막에서 사라진 영상을 찾으려고 노인은 이리저리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영평선 물비늘만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빨리 오세요. 버스 운전기사가 다그치는 소리가 짜증났다. 다시 올 수 있을까? 허탕을 치더라도 요양원에 가보자.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었다. 만나주든 만나주지 않든 머뭇거리다가 영영 못 만나는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말자. 노인은 마음을 다잡았다. 못 만나도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노인은 슈트를 여미고 베레모도 반듯하게 고쳤었다. 아랫배가 살살 아팠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숨을 깊이 들이마셔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다. 어르신, 의자에 앉으세요. 차 안에 어정쩡하게 선 노인이 버스 운전기사는 신경이 쓰였다. 노인이 룸미러를 올려다보며 눈을 찡그댔다. 버스 운전기사가 환하게 웃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셨죠? 자, 출발합니다. 노인은 정류장이라도 놓칠까 봐 틈틈이 창밖을 내다보며 위치를 확인했다. 멀리 외북 초등학교 담벼락 넘어 포천 해장국 2호점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기사 양반, 내릴 거야. 노인은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외북 초등학교 앞에서 내리실 분 나오세요. 버스가 멈추기도 전에 노인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노인이 비틀거렸다. 어르신, 버스가 멈추면 일어나세요. 버스 운전기사가 놀랐던지 소리를 버럭 질렀다. 3. 버스가 지나갔다. 다음 버스를 타려면 2시간 더 기다려야 한다. 이어는 주방을 힐끗 보았다. 해장국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주문을 늦게 했으니 해장국집 주인을 탓할 수도 없었다. 아이고, 버스가 지나가네. 버스에서 눈을 거두려는데 마을버스에서 코를 골든 노인이 태극 문양이 선명한 노란 견장을 번뜩이며 포천 해장국 2호점으로 들어왔다. 해장국 한 그릇 부탁하네. 노인은 배가 고팠던지 식당으로 들었으면서 주문 먼저 했다. 이어는 노인을 힐끗 그렸다.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는지 얼굴도 헬쑥했다. 조금 전까지 주방 앞을 얼쩡거리던 해장국집 주인도 보이지 않았다. 예, 어르신, 이쪽에 앉으세요. 얼쩡거리는 노인이 안쓰러워 이호가 자리를 권하자 노인은 엉거주춤 의자에 걸터앉았다. 오셨어요? 그때야 해장국집 주인이 나타났다. 늦었지? 아니에요, 어르신. 오늘은 금수정에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노인은 빙긋이 웃었다. 아니야, 졸다가 잘못 내렸어. 운전기사를 혼내주지 그랬어요. 해장국집 주인이 호들갑을 떨었다. 분명히 노인은 동서울 종합터미널에서 이호와 같은 포천행 3001번 고속버스를 같이 탔는데 버스 운전기사도 해장국집 주인도 잘 아는 게 이곳에 연고라도 있는 노인 같았다. 손님, 음식 나왔습니다. 시래기 해장국이 테이블에 놓였다. 이곳 분이신가요? 이호는 노인을 흘끔거리며
해장국집 주인에게 귀에 말을 했다. 아니에요. 여기서 몇 정거장 더 가면 영평천 건너 오가리에 살았다고 합디다.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오가리가 고향이라는데 저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해장국집 주인은 타지에서 온 모양이었다. 사실 요즘에는 고향이 따로 없었다. 자주 이사를 하니 사는 곳이 고향인 셈이다. 60살이나 되었을까. 이어보다는 한참 어려 보였다. 예, 그러시군요.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무뚝뚝해 보이던 해장국집 주인이 몸을 낮추며 돌아섰다. 어르신, 시원한 물 드릴까요? 그럴까? 답답해서 말이야.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인은 불이 났게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왔다. 할머니에게 가시려고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만나주시겠죠? 허허허허. 노인은 허탈하게 웃었다. 노인과 해장국집 주인 대화를 훔쳐듣느라 이혼은 허기진 것도 잊어버렸다. 노인 아내가 있을 만한 곳이라면 이 근처에는 희망 나눔의 집밖에 없었다. 알츠하이머 병이라도 걸린 것일까? 저 어르신, 할머니가 희망 나눔의 집에 계신가요? 해장국집 주인과 노인이 동시에 이호를 바라보았다. 희망 나눔의 집을 아세요? 해장국집 주인이 이호에게 되레 물었다. 예, 약간. 이호는 간호사의 냉랭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왕 온 김에 어머니 얼굴이라도 보았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부모를 요양원에 보낸 자식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만, 그래도 자식인데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주방에서 음식 나왔다는 소리가 들렸다. 예, 갑니다. 해장국이 노인 앞에 놓이자 허겁지겁 입으로 집어넣었다. 어르신, 점심이라도 제때 드시지 않고. 해장국집 주인이 안쓰럽다는 듯 노인을 바라보았다. 음식을 개걸스럽게 입으로 집어넣는 모습이 어머니를 보는 듯하여 이혼은 짠한 생각이 들었다. 4. 노인이 의자에서 꼬박꼬박 졸았다. 어르신, 해장국집 주인이 노인을 깨웠다. 노인은 반응이 없었다. 어르신, 방에 들어가 눈이라도 좀 붙이시지요. 노인을 안아 일으키려던 해장국집 주인이 비틀거렸다. 이혼은 얼결에 노인의 허리를 붙잡았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혼은 노인이 궁금했다. 아, 어르신요? 예, 조금요. 해장국집 주인은 노인이 먹었던 빈 그릇을 치우며 말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릇 좀 주방에 가져다 주고 올게요. 이혼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을 다녀온 해장국집 주인이 이어 맞은편에 앉아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입맛을 다셨다. 김씨 종택을 복원했는데 가보셨어요? 예. 이혼은 짧게 대답했다. 김씨 종택이니 금수정이니 굳이 떠올리기 싫은 곳이었다. 불탄 쇳가래로 울타리를 만들고 밭을 일구던 어머니 모습이 설피됐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빨갱이 자식이라고 놀렸다. 씩씩거리며 아니라고 악을 썼지만 아이들은 놀리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울며 불며 어머니에게 따져도 대답은커녕 오히려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 산발선이 문제였지요. 해장국집 주인이 창밖에서 실순을 거두며 입을 열었다.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창수면은 영평천을 경계로 남북으로 둘로 나뉘었다. 오가리 신흥리, 고소성리는 38선 이북이라 북한 땅이었고 주월리와 추동리는 남한 땅이었다는 것을 이호도 알았다. 해방되고 외놈들이 제 나라로 돌아가자마자 영평천을 기준으로 오가리는 38선 북쪽이라 인민군이 들어왔고 남쪽 주월리에는 국군이 들어왔죠. 영평천은 동쪽 광덕산에서 발원해
서쪽 한탄강으로 흘러드는데 강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뉜 것이죠. 더군다나 대대로 명문가였던 김시댁은 38선 이북 오가리라 인민군이 그 집을 빼앗아 집무실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 식솔들은 졸지에 집을 잃어 길가에 나앉게 된 거죠. 해장국집 주인의 김시댁 이야기는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은 터라 특별할 게 없었다. 이어는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가리 김시댁과 방 안에서 잠자는 노인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주방에서 해장국집 주인을 불렀다. 잠깐만요. 해장국집 주인이 주방으로 달려갔다. 하늘봉 맷부리에 석양이 뉘엿거렸다. 이혼은 마음이 바빠졌다. 해장국집 주인의 6.25 이야기야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노인을 이곳에 두고 가려니 왠지 마음이 불편했다. 같은 버스를 탔다는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혼자 서울로 돌아가든지 노인을 깨워 함께 돌아가든지 노인 의견이라도 물어보는 게 예의일 것 같았다. 무슨 오지랖인지 이호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다. 노인 코고는 소리가 홀까지 들렸다. 잠든 노인을 깨우려니 선뜻 마음도 내키지 않았다. 어떻게 하지? 그냥 일어나려니 해장국집 주인에게도 실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다. 실컷 말만 시켜놓고 그만두랄 수도 없었다. 이어는 이러기도 저러기도 난감했다. 아 참, 구슬초 꽃차 한 잔 드실래요? 주방과 홀을 들락거리던 해장국집 주인이 이호가 보란 듯 유리병을 들어보였다. 말린 구슬초 꽃이었다. 색깔도 변하지 않아 제 모습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었다. 더워 죽겠는데 구슬초 꽃차라니. 손님에게 내놓은 차를 그것도 귀하다는 꽃차를 들이대니 거절하기 어려웠다. 예, 좋지요. 이어는 마음에 없던 말을 내뱉었다. 지난해 가을에 말렸는데 향기가 그저 그만입니다. 이어는 어릴 때부터 장이 안 좋아 자주 배가 아팠다. 어머니가 말린 구슬초 뿌리를 다려주면 신기하게도 부글거리던 배가 금방 가라앉았다. 해장국집 주인은 숙성시킨 구슬초 꽃차를 냉장고에서 꺼냈다. 노란 꽃차가 유리병에 아른거렸다. 어젯밤에 우려내 밤새 냉장고에서 숙성시킨 겁니다. 한잔 드시면 위장도 편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해장국집 주인 말대로 구슬초 꽃향기가 은은했다. 포천 가는잎 구슬초라고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네요. 구슬초 꽃차를 유리컵에 한잔 따랐다. 가을을 마시는 것 같았다. 사실 이혼은 인스턴트 커피를 좋아하지 차 따위는 마시지 않았다. 더군다나 꽃차라든지 녹차라든지 뭐 이런 고상한 것들은 더더욱 싫었다. 어쩌다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에 뒤풀이로 찻집에 가더라도 커피를 마셨다. 세상 사는 것도 버거운데 비싼 찻집에서 차 한 잔 올려놓고 노닥거리는 지들을 보면 분수도 모르는 정신나간 놈이라며 빈잔 주었던 기억이 났다. 이름이 좀 길고 그렇습니다. 이혼은 주인의 호들갑이 못마땅했다. 구슬초라고 불러도 충분해 보였다. 입모양이 다른 종보다 갈래가 더 많다고 포천 가는 잎 구슬초라고 새로 지은 이름치고는 구질구질하고 촌스러웠다. 잎이 가늘게 갈라진 구슬초는 포천에서만 자란답니다. 이름이 좀 길어도 포천이 들어가니 좋잖아요. 그러게요. 이어의 시큰둥한 말투가 못마땅했던지 해장국집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잠자는 노인에게 갔다. 많이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데요. 해장국집 주인은 혹시나 했던지 검지와 중지를 노인의 코앞에 대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고운이 주무시네요. 이어는 관심 없다는 듯 뚱하게 대답했다. 막 차올 시간이 다 됐는데. 해장국집 주인이 시계를 보았다. 이어는 화들짝 놀랐다.
포천 가는 입구절 총과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어이가 없었다. 이어는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지금 출발해야 버스를 탈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르신 깨워야지요. 이어는 해장국집 주인에게 말했다. 못 일어날 것 같은데요. 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이어는 머리가 복잡했다. 노인을 그냥 두고 가기도, 그렇다고 고운하게 잠자는 노인을 깨울 수도 없어 엉거주춤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가시면 돼요. 아, 예. 손님 먼저 가세요. 이야기를 못다 해서인지 주인은 아쉬운 표정이었다. 다음에 들리면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어는 고리타분한 6.25 이야기를 굳이 해장국집 주인에게 들을 이유가 없었다. 그럼 다음에도 꼭 들리세요. 잠든 노인을 흘낏 보았다. 여전히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상관없는 노인이지만 어차피 서울로 갈 텐데 인사도 없이 떠나기가 아무래도 불편했다. 이어는 노인 음식값까지 치렀다.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8,000원을 되돌려주며 어르신 음식값은 깨어나시면 받아도 된다라는 해장국집 주인 말에 이어는 값싼 동정심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 예. 막상 떠나려니 뭔가 허전해 잠든 노인을 이어는 한 번 더 넘겨다 보았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지 코까지 두르렁거렸다. 창밖을 보았다. 버스가 달려오고 있었다. 포천행 마지막 버스였다. 배낭을 챙겨 포천 해장국 2호점을 나왔다. 외북 초등학교 정류장이 보였다. 만만찮은 거리였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참을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버스가 휙 지나갔다. 56번 버스였다. 손을 흔들며 버스를 뒤쫓아갔다. 버스 운전기사가 그를 보지 못했는지 멈췄던 버스가 줄행랑을 쳤다. 제기랄. 버스 떠난 자리에 어둠만 남았다. 허탈했다. 더운 바람이 이호의 얼굴을 확 덮쳤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오가리를 떠날 때도 이처럼 마지막 버스를 놓쳐 다음날 새벽에 포천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났다.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호는 허탈했다. 하늘봉이 스카이라인을 지우고 있었다. 버스 못 탔습니까? 예. 해장국집 주인은 그것 보라는 듯이 입을 해불쭉 거렸다. 막찬데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김이호는 금방 알아들었다. 어르신은 일어났습니까? 이호는 노인이 궁금했다. 예, 우리 집 2층에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가끔 한 번씩 주무시기도 합니다. 민박도 하세요? 그러고 보니 2층 계단 입구에 민박이라는 작은 팻말이 보였다. 예, 요즘에는 음식 손님이 많지 않아서요. 그나저나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글쎄요, 잘은 모르지만 탈북민인 것 같아요. 어르신이 워낙 말씀을 아끼시니 물어볼 수도 없고요. 사연이 있는지 속내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해장국집 주인은 말끝을 흘렸다. 오가리 김씨댁을 잘 아세요? 이호가 넌지시 물었다. 아니요, 소문만 들었어요.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렇지, 제까짓게 어떻게 김씨 종택을 알겠어. 사실 해상국집 주인이 김씨 종택 운운하기에 이호는 마음속으로 발끈했다. 어머니도 못 만나셨다면서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든지 아니면 여관에서 주무시고 내일 가시면 되겠네요. 해장국집 주인 눈에는 이호가 할 일 없는 노인네로 보였던 모양이었다. 그렇잖아도 내일은 비번이라 오늘 반드시 서울로 돌아갈 필요는 없었다. 집이라고 가보아야 어차피 빈 집이어서 여관이나 다를 바 없었다. 여관은 있습니까?
그럼요. 좀 오래되어도 하룻밤 주무시기는 괜찮을 겁니다. 민박집에서 여관을 알아봐 달랬으니 이혼은 살짝 미안했다. 여관이 안 보이던데요. 아, 저 아래 하심국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면 울란장 여관이 있어요. 오늘은 평일이라 빈 방도 많을 겁니다. 이혼은 집에 가는 것을 포기했다. 다음 달에는 대체 휴일도 없어 어머니 뵈러 올수 없었다. 어차피 온 김에 여관이든 민박이든 하룻밤 신세를 지고 어머니를 뵙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노인이 2층에서 내려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해장국집 주인이 노인에게 말했다.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다. 이거 매번 신세 져서 어쩌누? 노인은 주인에게 민망했던지 한마디 던졌다. 아이고,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염려 마시고,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천천히 할머니 만나보시고 가세요. 가게가 텅 비었네. 노인은 휑한 가게가 걱정되었던 모양이었다. 아, 가게요? 잘 아시잖아요. 7시 넘으면 손님 안 받는 거요. 그래도 그렇지.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이혼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알지도 못하는 낯선 노인을 저토록 챙기다니. 하기는 민박 손님도 손님이긴 했다. 오, 노인 얼굴은 말끔했다. 흐리던 눈도 언제 그랬냐는 듯 초롱초롱해 힘든 기색은 찾을 수 없었다. 설마 구절초 꽃차 때문은 아니겠지. 구절초가 정신을 맑게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호가 이런 살이 되도록 별탈 없이 건강하게 버티는 게 어쩌면 어머니가 다려주었던 구슬초즙 때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백종철이라고 합니다. 해장국집 주인이 통성명을 했다. 아, 예. 하룻밤만 지나면 이호의 머리에서 지워질 텐데 굳이 이름까지 밝혀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었다. 어르신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백사장, 선지국 한 그릇에 소주도 부탁하네. 노인이 음식을 주문했다. 여관도 있다니 이혼은 편하게 소주 한잔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았다. 해장국집 주인이 선지국을 내왔다. 소주 안주로는 선지국만 한게 없었다. 뜨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면 소주 서너 잔은 마시고도 남았다. 해장국집 주인이 냉장고에서 꺼낸 소주병을 들었다. 처음처럼 드릴까요? 그렇게 하시게. 소주를 마다할 이유가 아니었다. 사장님도 소주 한잔 하셔야죠. 해장국집 주인도 이어도 노인을 바라보았다. 어차피 밤도 깊어가니 한적한 시골에서 할 일도 없었다. 어르신, 저번에 하던 이야기 들려주시지요. 해장국집 주인이 노인을 빤히 보았다. 승용차 전조등이 조명탄처럼 포장 해장국 2호점 창문을 헤집었다. 창밖에 머물던 노인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혼은 혹시 건강을 해치진 않을까 해서 노인에게 물어본 거였다. 그럼 괜찮지 않고. 노인은 입을 실룩거렸다. 어르신, 술 한잔 드세요. 제가 진득하게 따라 올리겠습니다. 해장국집 주인은 역시 장사꾼이었다. 어쨌든 선지국 한 그릇이라도 팔아야 수입이 생길 테니 말이다. 포천 해장국 2호점. 이런 시골에 2호점이라는 가맹점을 내준 것도 아이러니하지만, 사용료까지 내면서 이런 시골 구석에서 돈벌이가 될 거라 음식점을 차린 백사장도 이혼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오늘 하루만 보아도 돈 벌기는 어림도 없어 보였다. 노인이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옛날 이야기가 불편했던지 노인은 뜸을 들였다. 김시댁 마름 아들요. 해장국집 주인이 나섰다. 참, 그랬지. 나는 김시댁의 마름 아들이었지.
주인어른이 독립운동을 한답시고 북경이나 북간도로 돌아다닐 때 마름인 아버지가 김씨댁을 꾸려나갔지. 독립운동 자금을 댄다며 강 건너 주얼리 전답을 몽땅 팔아치우고 만주로 떠난 뒤 대골같이 큰 집에 식솔들만 덩그랗게 남았어. 그래도 종택과 오가리주의 전답이 조금 있었는데 식솔은 몇 안 돼도 양식이 항상 부족했지. 종부 할머니와 종손자 경호, 마름이었던 내 아버지와 어머니, 나와 몇은 몇이 더 있었어. 노인은 긴 한숨을 쉬더니 이미 땅거미가 내린 창밖을 내다보았다. 끼거리가 없었는데 어쨌든 종부 할머니가 쌓은 덕이 많아 오가리 사람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주었어. 농사를 지어도 식구들이 많으니 항상 부족했지. 농사 치르면 일손을, 끼거리가 모자라면 감춰두었던 쌀이나 보리쌀 아니면 콩 같은 잡곡이라도 가져다 줘서 배굶지는 않았어. 잠시 숨을 멈추더니 노인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전조등 불빛이 포천 해장국 이어짐 유리창에 유성처럼 번뜩이고 사라졌다. 그런데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던 해방이 온 거야. 뭔지는 몰라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더구만. 그런데 웬걸, 해방되자마자 영평천에 38선이 그어졌지. 그것도 웃기는 게 철조망을 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영평천을 가리키며 저곳이 38선이래. 나 참 기가 막히더라고. 어쨌든 창수면은 두 쪼가리가 났어. 오가리 신흥리, 고소성리에는 인민군들이 들어오고 영평천 건너 주월리와 추동리에는 국군이 들어왔어. 허참. 노인이 쉰소리를 냈다. 다음날 인민군들이 오더니 사무실이 필요하다며 김씨 종택을 비우라고 총부리를 갖다 대더라고. 종부 할머니가 액을 벗겨서인지 식솔들을 뒤채로 내몰았지. 그리고 그나마 조금 남았던 전답은 몰수한다고 하더라고. 나야 어렸으니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 어쨌든 종부 할머니도 결국은 버틸 수 없었던지 식솔들을 불러모으고 사정을 설명하더라고. 해방 전에는 20명도 넘었는데 다 안에 보냈지. 그간 사정을 말하고 갈 곳을 찾아 떠나라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손에 쥐어줄 것도 없다면서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더라고. 멀리서 보았어. 어린 나이에도 안 됐더라고. 창수면에서는 떵떵거리며 유세를 떨던 집안이었거든. 그때가 생생하게 떠오르는지 노인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어르신, 구슬 첫 꽃차 드릴까요? 아니면 소주를 한 잔 더 드릴까요? 해장국집 주인은 구슬첩 꽃차를 유리잔에 따랐다. 구슬첩 꽃향기가 후텁지근한 가게 구석구석까지 퍼졌다. 노인은 구슬첩 꽃향기에 젖은 듯 하더니 말을 이었다. 식솔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지. 생각들 해보아. 일만 열심히 하면 먹고 입는 것은 김씨댁에서 알아서 해주었는데 갑자기 떠나라니 황당할 거 아닌가. 얼마나 황당했겠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시더라고. 노인은 잠깐 말을 멈추더니 물을 마셨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이 이해 안 되더라고. 가버리면 될 것을. 어디로 가더라도 굶어 죽겠어. 마름 주제에 무슨 미련이 그렇게나마 아쉬워했는지 아버지는 김씨댁을 맴돌더라고. 결국은 떠났지만 말이야. 노인은 유리잔에 따른 구절적 꽃차를 입안에 한참을 머금으며 그때 황당했던 기억을 더듬는 듯 했다. 아무리 잘 우려낸 꽃차라도 70년 전 기억을 새삼스럽게 더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며칠이 지났는데 종부 할머니가 종손자 경호와 나를 부르더라고. 뭣도 모르고 뒤채로 갔지. 경호는 나보다 두 살 아래였어. 철딱선이가 좀 없었지. 그러더니 편지와 돈주머니를 내게 주면서 종손자 경호를 서울 마포 작은 댁에 데려다 주고 오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혼자 보내기가 불안했던 거지.
영평선은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어. 남한으로 내려갈 때나 북한으로 돌아올 때도 여하튼 38순이라는 게 좀 웃겼어. 지금처럼 철조망이 쳐진 것도 아니고. 종부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부탁한다고 하더구만. 하지만 거기부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 서울을 가본 적도 없었고, 하기는 영평선만 건너면 됐는데 강이 깊지도 않았고 물살이 빠른 곳만 피하면 강 건너는 것도 문제 없을 것 같았지. 노인이 말하는 김경호가 아버지일까?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전사했다고 어머니가 말했고 마을 사람들은 인민군에 끌려갔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국군에 자원 입대했다고 했다. 어머니 말이 맞겠지만 입단속을 시켰다. 사실 이혼은 헷갈렸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노인은 김시댁 종손자와 같이 38선을 넘어 월남한 마름 아들이 노인인 것은 분명해 보였다. 다음 날 새벽에 떠난다고 경호에게 준비를 시키고 나는 금수정으로 망보로 나갔어. 사실 영평선은 내 손안에 있었어. 어릴 때부터 여름이면 내 놀이터였으니까. 그러니 강바닥이 낮고 깊은 곳과 물살이 빠르고 느린 곳은 물론 몸을 숨기기 좋은 강바닥에 솟은 바위조차 죄다 알았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물살이 느리고 얕은 곳에는 인민군들이 초소에서 주얼리를 향해 총구를 내밀고 있더라고. 이혼은 침을 꼴깍 삼켰다. 그랬어요? 해장국 집주인도 노인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다. 나이 꽤나 먹은 인간이 유교에 귀 기울이다니 이호가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었다. 사실 어머니만 아니어도 포천까지 와서 이런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었다. 금수정 아래 영평천에는 바위들이 많아. 그곳까지 내려가기만 하면 강 건너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였어. 물소리 때문에 웬만한 곳에서 강 건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인민군 보초에게 들킬 염려도 없었어. 게다가 낮에는 인민군들이 금수정에서 술판을 벌였거든. 다행히 밤에는 오지 않았어. 금수정은 지금처럼 영평천 벼랑 위에 있었는데 강까지 내려가는 길이 가팔라 지리를 모르면 강까지 내려갈 수 없었어. 특히 밤에는 말이야.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 금수정 벼랑도 내 놀이터였으니까 말이야. 나 혼자라면 38선을 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문제는 경호였어. 얘는 부잣집 아들이라서인지 물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몸도 약했지. 멀쩡하게 생겨도 겁이 많았어. 나 원참. 게다가 물만 보면 즐겁을 했다니까. 그래서 탈출했나요? 해장국집 주인은 노인의 턱 밑까지 낯짝을 들이밀었다. 창수면 사람들은 6.25 전쟁이나 38선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삿대질을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다. 두 번은 인민군이 또 두 번은 국군이 휴전할 때까지 번갈아 점령하며 마을 사람들을 총살했다. 결국 대한민국 땅이 되었지만 오가리 사람들은 서로에게 삿대질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죽이고 또 다른 그들이 그들에게 죽었으니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았다. 이혼은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어머니가 언뜻 떠올랐다. 문제는 또 있었지. 그것은 내 문제였지. 왜냐하면 다시 오가리로 돌아와야 했거든. 왜요? 이호가 노인을 다잡았다. 노인은 눈을 껌뻑거리며 호를 어지럽게 걸어다니더니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글쎄, 노인이 시침을 뚝 떼는 게 사정이 있는 듯 했다. 그날 밤 경호를 데리고 38선을 넘었지. 금음이었으니 칠흑같이 어두울 수밖에. 하늘에는 북도 칠성이 오가리 뒷산 인민군 포전지까지 걸렸더라고. 뒷문을 열고 담장 옆을 살금살금 기어서 금수정으로 향했지. 예상했던 대로 금수정에는 아무도 없었어. 벼랑으로 향하는데 경호가 부들부들 떨더라고. 노인은 침을 꼴깍 삼켰다.
70년이 지나 생각해도 아찔한 모양이었다. 나 안 갈래. 안 돼. 가야 해. 내가 단호하게 말했지. 왜 그랬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갔어.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마름이니 나 역시 마름이었던 게지. 아무튼 경호를 서울까지 데려다 줘야 한다는 생각만 한 것 같아.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났어. 노인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뒤따르던 경호가 돌아서더라고. 나는 단박에 경호 허리춤을 잡고 벼랑 아래까지 끌고 가다시피 했어. 소리를 지르길래 입을 틀어막았지. 강을 건너려고 벼랑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아랫도리가 뜨끈하더라고. 오줌을 지린 거야. 나는 경호를 바라보았고 경호는 나를 바라보았지. 사실 누가 지렸는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어. 이호가 한 번 더 침을 꼴깍 삼켰다. 영평선을 건너는 것은 식은 죽먹기였지. 눈 감고도 건널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날이 밝을 때 눈여겨보아두었거든. 어둠이 익숙해지니 주위가 보이더라고. 강을 건넌 뒤 돌아올 때를 염두에 두고 인민군 초소 위치를 확인해 두려고 강을 넘겨다 보았는데 검수정 아래 위에 인민군 초소가 한 곳씩 더 있더라고. 낮에는 보이지 않았거든. 38선을 넘던 기분도 지금과 같았을까. 이호는 노인을 흘낏 보았다. 노인 얼굴이 환했다. 국군들은 뭐라 하던가요? 이호가 노인에게 물었다. 뭐라기는 국군들은 보이지도 않았어. 외북천을 따라서 계속 올라왔지. 아마 저 앞 희망 나눔의 집으로 가는 콘크리트 다리 밑으로 올라온 것 같아. 그때는 다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지. 주월리를 지나 이곳 삼성당리를 거쳐 무릎고개를 넘어 포천까지 가는데 어디서 왔냐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그냥 일상처럼. 밤이 이슥했어야 종부 할머니가 알려준 마포 작은 댁에 도착했어. 김경호가 무사히 마포에 도착했다는 노인의 말에 이호는 그도 모르게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작은 댁에서는 야단이 났지. 종손자가 이북에서 내려왔으니 게다가 종부 할머니 편지까지 전해주었으니 두 말할 것도 없었지. 노인은 입을 다물었다. 밤이 이슥했다. 가끔 지나가던 승용차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이호는 포천 해장국 2호점 출입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다. 아직 열기가 가시지 않아 후텁지근했지만 에어컨 바람보다는 나았다. 6. 노인이 입을 다물었다. 도저히 내뱉을 수 없다는 굳은 얼굴에 일그러진 이마살이 어른거려 쉽게 잠들지 못했다. 노인이 말한 김경호가 아버지일 거라는 생각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쩌면 더 지독하게 얽힌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생각이 꼬리가 있대어서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전화기가 울렸다. 아침 드셔야지요. 해장국집 주인이었다. 지금 일어났습니다. 귀찮았다. 해장국 한 그릇 팔려고 새벽까지 전화를 하다니. 이혼은 전화에다 짜증낼 수도 없었다. 어르신 일어났습니까? 이어도 모르게 노인 안부를 먼저 물었다. 노인과 밤새워 마신 술탄만은 아닐 것이다. 어르신은 아침 드시고 벌써 떠났습니다. 그래요? 오랜 친분이 있는 것도 비슷한 또래라서 인생살이를 공유한 사이도 아니라서 그저 그러려니 했다. 이혼은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10시가 넘었다. 서둘러 세수를 한 뒤 포천해장국 2호점으로 향했다. 가신 지 한참 됐어요. 선생님을 기다리던 눈치던데. 이호가 출입문을 열자 포천해장국 2호점 주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인 소식부터 꺼냈다. 그래요? 먼저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막상 노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호는 왠지 허전했다. 스친 인연까지 굳이 안타까워할 이유는 없었다. 어차피 산다는 게 어긋남의 연속이니까. 인사라도 할 걸.
어쩌면 노인에게서 아버지의 소식을 들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은 아니었을까. 노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김시댁 종손자 김경호 때문일까. 어머니는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전사했다고, 마을 사람들은 인민군에게 붙잡혀 북송되었다고 말했지만 이혼은 둘 다 믿지 않았다. 아침은 드셔야죠. 네. 떠난 노인을 아쉬워한다고 돌아올 리 없었다. 이혼은 아침을 먹은 뒤 희망 나눔의 집에 들러 어머니를 만나 뵐 참이었다. 해장국 하나 주세요. 해장국 하나 있습니다. 해장국 집 주인은 주방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해장국 한 그릇에 밝아지는 백사장 얼굴을 보며 이혼은 피식 웃었다. 가실 때 이거 들고 가세요. 해장국 집 주인은 냉장고에서 페트병을 꺼내주었다. 이거 구슬초꽃을 우려내 냉장고에서 밤새 숙성시킨 거예요. 이호에게만 특별히 내준다는 말 같았다. 빈말이라도 다음에 들리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는데 귀하다는 구절소 꽃차를 내주다니. 그것도 밤새 냉장고에 숙성시킨 꽃차를. 쓸데없는 친절인지 아니면 지나친 상술인지 몰라도 어쨌든 구절소 꽃차를 내어준 해장국집 주인에게 인사를 차렸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들리세요. 김이호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희망 나눔의 집으로 향했다. 외북 천물이 어제보다 줄었다. 뜨거운 열기에 볼품없이 허공으로 증발해 버렸거나 식물들이 빨아들였을 것이다. 식물이나 동물들도 먹지 않으면 먹히게 마련이다. 전쟁도 사람 짓이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머니의 기억이 1950년 10월에서 멈춰버렸을까. 따가운 햇볕에 계절마저 잃어버려 제때 꽃도 피우지 못하는 고갯마루 구절초가 슬피됐다. 오늘도 어머니를 뵙지 못하면 2개월 뒤에나 올 수 있어 멀리서라도 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었다. 간호사에게 애걸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막연한 희망사항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입술을 꽉 담은 희망 나눔의 집 안내 간호사가 생각나 이혼은 피식 웃었다. 희망 나눔의 집은 어제와 다름없이 한산했다. 어르신. 편백나무 그늘에 노인이 쭈그리고 있었다. 반가운 나머지 이호가 소리까지 지를 뻔했다. 희망 나눔의 집에 노인의 아내를 어탁한 것일까. 인연이라면 어떻게든 만난다든 어머니의 말이 언뜻 떠올랐다. 이게 누구야? 어젯밤 그 젊은이 아닌가? 노인이 반가워했다.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이호는 노인의 손을 꽉 잡았다. 어떻게 된 거야? 젊은이가 이곳까지 나 만나러 온 것은 아닐 테고. 노인은 농담까지 했다. 이호는 머쓱게 뒤통수를 끄적거렸다. 그건 그렇고 여기는 어머니 뵈러 온 건가? 예, 어르신. 아무리 보기 싫어도 그렇지. 아들이 찾아왔는데 어머니는 얼굴조차 안 보려고 했다. 가끔 오더라도 반갑게 맞아주면 좀 좋을까. 볼품없는 생각에 잠겼던 이혼은 노인 보기가 부끄러웠다. 어르신도 할머니 만나러 오셨습니까? 노인은 대답을 주저했다. 사연이야 알 수 없지만 기껏 찾아왔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어이없이 돌았을 때 복잡한 마음만은 이어도 이해할 것 같았다. 모르는 사람이니 돌아가라는 말만 간호사에게 남겼다고 하네. 아무튼 지독한 사람이야. 사연이 없는 사람이야 있을까만은 노인도 속이 많이 상해 보였다. 조금씩 양보하면 좀 좋을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연이 만들어지는데 한 세기를 살아온 사람들이야 오죽할까. 그 사연 하나하나 깨쉽게 시작하면 평생 잘잘못을 따지다가 지쳐서 죽을 것이다. 구슬초 꽃차 드실래요? 이호는 배낭에서 포천해장국 이호점 주인이 주었던 페트병을 꺼냈다. 노인은 이호를 힐끗 보더니
병뚜껑을 열고 구절소 꽃차를 한 모금 마셨다. 아이고 살 것 같네. 노인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자네 어머니는 만났나? 아니에요. 저도 지금 막 도착했어요. 김이호는 어제 들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어여 들어가 보아. 예 어르신. 그럼. 56번 버스가 오가리로 향하고 있었다. 오가리를 돌아 외북 초등학교까지 다시 오려면 2시간은 걸린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 노인도 서울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혼은 서둘러 희망 나눔의 집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간호사는 어제와 다르게 친절했다. 방술래 어르신 부탁할까요? 할머니가 아무도 만나지 않겠답니다. 조금 전에 오신 할아버지도 못 만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라니 누구요? 그분은 기록도 안 하셔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시는데 할머니가 본척도 않고 그냥 돌려보내세요. 이혼은 어머니를 만나려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지만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 설마 편백나무 그늘에 앉은 노인일려 없었다. 간호사가 잘못 말했을 수도 있었다. 그나저나 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면회마저 거절하시는지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해주면 좀 좋을까. 희망 나눔의 집으로 들어올 때도 어머니 결정에 따랐다. 그런데 왜 만나지 않으려는지 가슴이 답답했다. 김이호는 희망 나눔의 집을 나왔다. 면회는 했어? 노인은 이호를 보자 대뜸 물었다. 이호의 예상대로 노인은 아직 편백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다. 아니에요. 만나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창피했지만 이혼은 속내를 감출 수도 없었다. 나이가 들면 소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하지. 노인은 물끄러미 하늘봉을 바라보았다. 자네도 구절초 꽃차나 한 모금 마셔보시게. 어젯밤 마셨던 꽃차보다 훨씬 감칠맛이 날 걸세. 이호가 노인에게 건넸던 페트병을 되레 건네주었다. 구절초 꽃차는 더운 물에 우려내 너댓 시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마시면 감칠맛이 더 난다네. 장에도 좋고. 이호는 페트병을 입에 대고 벌컥벌컥 마셨다. 노인의 말대로 가슴속 체증까지 날려버릴 것처럼 시원했다. 이 사람아 구절초 꽃차는 천천히 한 모금씩 마셔야지. 예 어르신. 노인은 보기보다 섬세했다. 이어처럼 무식하게 생겨 커피 믹스가 제격일 것 같은데 구절초 꽃차 마시는 법을 알다니 의외였다. 오래전에 말일세. 이어는 노인의 이야기에 은근히 귓바퀴를 세웠다. 하루를 더 묵더라도 이번에야말로 노인은 아내를 꼭 만나려는 모양이었다. 예 어르신. 이혼은 70년 전의 마름 아들을 상상해 보았다. 그는 다시 오가리로 돌아왔을까. 38선을 넘으면 맞닥뜨리는 인민군을 피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월북하는 사람을 국군이 그냥 놔두었을 리 없었다. 오가리로 가려면 포천에서 무릎고개를 넘어 이곳 삼성당리를 지나는 게 가까웠지. 검문 피하기도 좋았어. 국군 검문소는 도로에만 있었어. 지금 버스가 지나가는 저 길 말이야. 그때는 포장도 안 됐지.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오른편 군부대선부터 외북천을 따라가면 연평천과 만나. 그 길만이 검문을 피할 수 있었거든. 김이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평천을 건널 때 봐두었지. 외북천이 연평천과 합류하는 지점이 금수정과 연결되거든. 꽤 먼 거리지만 검문을 피하려면 그 길이 가장 안전했지. 사실 국군이야 검문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 어쨌든 영평천을 건너 오가리로 돌아왔지. 남쪽으로 넘어올 때 미리 보아두었던 대로 말이야. 38선을 넘어가자 기다리던 인민군 보초에게 붙잡히고 말았지. 그런데 상관없었어. 내가 원했던 거였으니까 바로 인민군에 입대했지.
너희는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9월 하순 후텁지근한 바람이 노인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7.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말을 아꼈다. 게다가 워낙 단호해 조를 수도 없었다. 어머니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거로 생각했다. 딸내미가 출가할 때 이혼은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을 어머니에게 물었다. 적어도 사위놈에게는 조상 내력이라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도 아무 말이 없었다. 딸에게도 안동 김가라고 둘러대 그저 양반이라며 얼버무려 미안했던 기억이 났다. 이혼은 노인을 힐끗 보았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9월이라지만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5-6년생 편백나무 그늘에서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가끔 부는 바람도 여지없이 끈적거렸다. 추분이 지나면 햇볕은 따가워도 바람은 서늘한데 요즘 날씨는 여름인지 가을인지 도무지 구분이 없었다. 사실 마포를 출발할 때 오가리로 돌아가기 싫었어. 가보아야 김시댁 머슴살이나 할 텐데 아버지가 생각나더구먼. 평생 그 댁에서 마름으로 살았지만 빈털털이었거든. 워낙 건강하고 성실한 분이라 인정도 받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런데 김씨 어른이 전답을 몽땅 팔아버렸으니 끼니 걱정을 할 판이었지. 어린 내가 보아도 앞이 보이지 않았어. 게다가 빈털털이 김씨 댁 종손자 경호에게 굽실거리기까지 했으니 속이 뒤집히더라고.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 나중에 커서 돈 벌면 부모님을 모시고 김씨 댁을 떠날 거라고 다짐했지. 노인은 숨이 찼다. 그런 데를 뭐하러 가고 싶겠어. 그런데 희망이 생겼지. 인민군이 몰수해 간 김씨 댁 전답을 인민들에게 나눠준다는 말이 머리를 두들기더라고. 하긴 반신반의했지만 오가리로 돌아갈 충분한 명분이었지. 이혼은 노인을 이해할 것 같았다. 지금이야 종이라든지 모슴 따위가 없지만 그가 어렸을 때는 재산이 없으면 부잣집에서 모슴 사는 것이 예사였다. 처자를 먹여 살릴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돈이 없으니 공부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배운 게 없으니 선택의 여지는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야 인민군이 들어오더니 김시댁 전답을 인민들에게 정말 나눠준다는 거야. 나는 엄청나게 놀랐지. 어린 나이에도 이런 세상도 있구나 싶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경호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니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 이혼은 침을 꼴깍 삼켰다. 김시댁은 자손이 귀했지. 경호가 유일했지. 주인어른과 마님은 독립운동을 한다며 상하이로 만주로 돌아다니며 그 많던 재산을 대부분 팔아치웠어. 그런데 종부 할머니 만료로 오가리 인근의 전담반은 그나마 지키고 있었는데 그마저 인민군이 몰수하고 말았지.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런데 주인어른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소문이 돌았어. 토지 판 돈을 경찰서장이나 아니 외놈에게 바쳤다든지 노름 빚으로 다 날려버렸다든지 여하튼 소문이 무성했어. 진실이야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때 들은 이야기였어. 게다가 경호는 종손자라서 장가는 안 갔지만 약혼만 한 뒤 색시는 제 집에 남겨두고 저 혼자 월남에서 서울로 가버렸으니 약혼녀는 붕 떠버렸지. 노인은 희망 나눔의 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16살 먹은 어린아이가 약혼이니 결혼이니 뭐 그딴 것에 관심이나 있었겠어? 그저 어른들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혼은 살짝 긴장했다. 경호 약혼녀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영평천 건너 주월리에 살았어. 그녀 아버지는 일본 강점기 때 면서기까지 하던 사람이라 이 일대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 그러니 김씨 댁과 죽이마자 딸내미 생각과 상관없이 약혼을 시켰겠지.
약혼하던 날 시집 안 간다고 울고불고 야단도 아니었어. 그런데다 약혼하고 곧바로 오가리 김씨댁으로 들어갔는데 종부 할머니가 손자 며느리는 오가리에 남겨두고 경호만 서울로 보내버렸으니 어떻게 됐겠어?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경호 먼저 보내고 손자 며느리는 다음에 보내려고 했다는데 6.25 전쟁이 터져버렸지. 그러니 새댁이 종부 할머니를 믿을 수 없었겠지. 노인은 그때를 생각하는지 하늘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이혼은 아랫배가 다시 살살 아팠다. 아침에 먹은 해장국이 문제인 것 같았다. 워낙 급하게 먹은 터라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았다. 배를 움켜잡았다. 왜 배가 아픈가? 노인이 이마살을 찌푸린 이호를 바라보았다. 예, 해장국이 문제였는지 아랫배가 살살 아프네요. 그럴 테지. 노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그럴 땐 구슬초가 제격이야. 노인은 빈 페트병을 바라보더니 외국 초등학교로 눈길을 돌렸다. 해장국집 백사장에게 부탁하면 될 글쎄. 노인은 의자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앞서 걸었다. 이혼은 해장국집 백사장이 달갑지 않았지만 당장 대안도 없어 배를 움켜쥐고 노인 뒤를 따라갔다. 백사장 또 왔네. 어서 오세요 어르신. 포천 해장국 2호점 출입문으로 들어서더니 노인은 백사장부터 찾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호는 화장실로 뛰어갔다. 구절초 꽃차 숙성한 것 있으면 좀 내어주시게. 어르신 배가 안 좋습니까? 아니 내가 아니고 저 젊은 친구 말이야. 배가 아픈 모양일세. 노인은 이호를 힐끗 보았다. 이호는 노인의 능청스러운 말에 혀를 내둘렀다. 그가 필요한 것은 차가운 구절초 꽃차보다 당장 지사제가 필요했다. 꽃차나 주라니 그것도 빌어먹을 구절초 꽃차라니. 할머니는 만나보셨어요? 해장국집 주인이 노인에게 물었다. 할머니가 뭐고 구절초 꽃차 먼저 내어주시게.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해 둔 게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숙성한 것이면 좋을 텐데. 이혼은 지사제를 먹어도 설사가 쉽게 멈추지 않아 평소 음식 조절에 애를 먹었다. 한번 설사를 시작하면 2, 3일은 예사였다. 차가운 구절초 꽃차라니. 노인의 엉뚱한 말에 이혼은 어이가 없었다. 어르신 염려 마세요. 고맙네. 해장국집 주인은 노인을 흘끔거렸다. 오늘도 못 만나셨군요. 그러게 말일세. 이제 그만 잊어버리세요. 어르신이 우리 집에 드나든 지 벌써 3년은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70년이나 됐네요. 벌써 그렇게 되었나? 그럼요. 제가 해장국집을 그 무렵에 오픈했으니 당연히 기억하지요. 이혼은 대변을 보는 둥 마는 둥 노인과 해장국집 주인 이야기를 엿들었다.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노인이나 해장국집 주인도 시원스레 말해주지 않으니 오히려 더 궁금했다.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라기는? 아무튼 어르신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해장국집 주인은 노인이 안타까운 모양이었다. 평생 아내를 그리워했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이혼은 아내와 사별했다. 하나뿐인 딸내미가 시집간 다음에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우울증을 앓다가 손쓸 틈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것도 아내 운명이겠지만. 여보 뭐예요? 주문 먼저 안 받고. 해장국집 주인 아내의 앙칼진 목소리가 화장실까지 들렸다. 알았어. 해장국집 주인은 멋쩍었던지 뒤통수를 긁적거렸다. 옆에 내 학원은 어르신 천천히 주문하셔도 돼요. 잠깐만 기다려. 젊은 친구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면 바로 주문하겠네. 노인은 미안했다. 어젯밤 신세 진 것도 부담스러운데 점심때까지 뭉거적거리니 그 아내가 화를 낼만 했다. 빠르게 주문하는 것만이 백사장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호가 아랫배를 감싸고 식당으로 들어섰다.
괜찮습니까? 해장국집 주인이 걱정스러운 듯 이호에게 말했다. 아, 예. 구슬초 꽃차 먼저 마시게.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꽃차를 권했다. 배가 아픈데 차가운 차를 마셔도 괜찮겠습니까? 노인 말을 못 믿겠다는 듯이 이호는 해장국집 주인을 흘끔거렸다. 구슬초 꽃차를 마신다고 아픈 배가 나아질 리 없었다. 따뜻한 차라면 몰라도 더군다나 냉장고에서 방금 꺼낸 냉차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은 배탈 나면 구슬초 꽃차 한 잔이면 금방 괜찮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그렇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은 할 말을 잃어버렸다. 도움을 청했더니 되레 마시라고 권하다니 어이가 없어 해장국집 주인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의 말을 믿다가 팬티에 배설물을 쏟아낼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혼은 과략근에 힘이 들어갔다. 걱정하지 마시게. 구슬초 꽃차로 배앓이를 고친 경험이라도 있는지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혼은 찻잔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마시고 보자는 셈으로 단숨에 들이켰다. 금방 속이 가라앉을 걸세. 당장 화장실로 달려갈지 모르는데 꽃차 마시고 속 차리라니 이호의 속내도 모르는지 노인은 능청스럽기까지 했다. 점심은 뭘로 하시겠나? 내가 한턱 낼 것이니 돈 걱정하지 말고 시키시게. 점심값을 치르겠다니 이호는 당황스러웠다. 노인을 대접할 것까지야 없지만 얻어먹을 수야 없었다. 어르신, 제가 음식값을 치르겠습니다. 됐네. 뭐 먹을 것인지만 말씀하시게. 백사장 뭐하나 얼른 주문받지 않고. 노인은 오히려 해장국집 주인을 다그쳤다. 나는 선지국으로 주시게. 소주라도 한잔하게. 예, 어르신. 소주는 뭐로 드릴까요? 해장국집 주인은 노인의 말을 냉큼냉큼 잘도 받아 넘겼다. 그 있잖아. 소주 처음처럼인가? 예, 어르신. 여보, 선지국 한 그릇에 맑은 곰탕 한 그릇, 그리고 처음처럼 한 병 추가요. 해장국집 주인의 목소리가 한결 가벼웠다. 소주 먼저 드릴까요, 어르신? 이혼은 소주라는 말에 손사래를 쳤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부글거리던 아랫배가 이상하리만치 가라앉았다. 자네 괜찮은가? 예, 어르신. 이혼은 노인의 신통력에 혀를 내둘렀다. 그러니까 빨리 구슬초 꽃차를 마셔야 했는데 말이야. 소주를 한잔 마신 노인은 입을 꾹 다물었다. 예, 어르신. 해장국집 주인은 선지국과 맑은 곰탕을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아예 의자에 털썩 퍼질러 앉았다. 하긴 손님도 없으니 달리 할 일도 없어 보였다. 주방에는 그의 아내가 알아서 할 테고 그는 소주 마시면서 맞장구나 쳐주면 그리 나쁜 영업도 아닐 터였다. 그렇다고 앉지 말라고 할 수 없었다. 틈틈이 날라주는 구슬초 꽃차라도 얻어 마시려면 그가 옆에서 거드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소주잔을 단숨에 비운 노인이 선지국 한 숟가락을 입에 떠넣고 입맛을 다셨다. 그리고 희망 나눔을 집 편백나무 그늘에서 하던 말을 계속했다. 술래가 경호와 약혼을 한다니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어. 완전히 돌아버리겠더라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미 몸을 섞은 사이였거든. 그러니 제 여자를 빼앗기는데 돌지 않을 사내가 있겠어? 아무리 마름 아들이라도 그렇지. 노인의 표정은 침통했다. 서울 마포 경호 사건댁에 있으려니 바늘방석이었어. 왜냐하면 오가리 김씨댁에는 인민군들이 우글거리지. 그들 치닥거리를 도맡아 하던 순례가 눈에 어른거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혼은 나쁜 노인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혼인 전에 관계까지 하고 모른 척 시집가게 한 파렴치한이었다. 그래놓고 돌아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결혼도 안 하고요. 해장국집 주인이 노인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쩔 수 없지 않았겠나. 어른들끼리 혼인을 약속했는데
술래가 뭘 할 수 있었겠어. 나로서도 방법이 없었어. 마름 아들인데다가 재산도 없지. 뭐 가진 거라고 불알도 쪽이 전부였는데 관계를 발설했다가는 마을에서 쫓겨나기 전에 다리 몽둥이가 먼저 분질러질 텐데. 살아남지 못하지. 둘이 도망이라도 가면 몰라도. 지금 같으면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빌었겠지만 그때는 어림도 없었어. 너희는 해장국집 주인에게 말했다. 물 한 잔만 주시게. 예, 어르신. 식어버린 선지국에서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데워올까요? 해장국집 주인도 비릿한 선지 냄새를 맡은 모양이었다. 너희는 고개만 끄덕였다. 8. 70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나 술래는 노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 긴 세월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노인은 무의산을 바라보았다. 폭격에 허물어졌던 산천도 김씨 종택도 복원되었는데 술래 마음은 복원되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노인의 눈길은 무의산 능선을 따라 외북천 언저리 희망 나눔의 집에서 멈췄다. 박수찬은 오가리로 돌아와 인민군에 자원 입대했다. 재산 몰수에 반대하는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총살했다.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라며 내놓지 않았다. 피를 빨 때는 언제고 조상이 물려준 재산이라며 버티는 꼴을 보니 배알이 털렸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적석에서 총살했다. 집집이 찾아다니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찾아내 죽일 때마다 주인 어른에게 매맞던 아버지가 떠올랐다. 그리고 전답을 나눠준다는데 그 사람이 김씨든 이씨든 상관없었다. 순식간에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자정에 출동명령이 내렸다. 새벽 3시 박수찬은 오가리 뒷산 포진지에 도착했다. 포탄을 장전하고 포신을 무의산 국군 진지를 향해 정조준했다. 한 방에 날려버리고 싶었다. 대대장의 사격 명령이 떨어졌다. 박수찬은 귀를 틀어막았다. 수십 발의 포탄이 무의산을 향해 날아갔다. 굉음이 골짜기를 흔들었다. 순례와 함께 산나무를 캐고 나무하러 다녔던 산이었다. 포탄이 터질 때마다 대낮처럼 밝았다. 순례와 다녔던 길들이 하나하나 눈에 밟혔다. 나무가 뿌리째 뽑혀 하늘로 날아오를 때는 헛웃음까지 나왔다. 그는 포탄 수십 발을 어깨에 메고 날랐다. 토지를 나누어 준다는데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었다. 힘들지 않았다. 보현이 주얼리 일대에 자욱하게 뒤덮였다. 자네 어머니는 언제 이곳에 모셨나? 노인이 보기에도 이호의 희끗희끗한 수염과 깊게 펜 이마살에서 세월의 흔적을 발견했다. 예, 어르신, 한 3년 정도 됐어요. 모셔놓기만 했지 자주 들리지 못했더니 서운하신지 이제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불효자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바로 본복이지요. 자주 들리지 못해 항상 불편합니다. 이혼은 변명 같아 말하기조차 부끄러웠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노인은 인민군에 입대한 뒤로 부모를 본 적이 없었다. 남한으로 피난 갔으니 만날 수 없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만 오가리에 들릴 때마다 골목 어디에서 벽가리를 진 아버지가 불쑥 나타날 것만 같았다. 나도 희망 나눔의 집으로 다시 가려고 하네만 같이 가세나. 예, 어르신. 이혼은 노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노인이 좁은 길을 가리켰다. 이 길로 가지. 노인이 앞장서 길을 걸었다. 자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나? 86살입니다. 이혼은 노인을 힐끗 보았다.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다. 자네 나이 물어봐도 되겠는가? 예, 어르신. 올해로 70살입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6.25가 터지던 해 10월에 낳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초사흘이 제 생일입니다. 그렇구먼. 이호의 나이를 들은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순례가 아이를 무사히 낳았다면 비슷한 또래일 것이다. 하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은 자식 불을 만져서 뭐하게. 저승가면 만날 텐데 그때 가서 용서나 빌지. 자제분도 제 또래 같습니다만 이호가 슬쩍 물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호는 노인이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거라고 여겼다. 누구나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배아리는 어떤가? 어르신 말대로 구슬쩍 꽃차를 마셨더니 금방 가라앉던데요. 노인의 신통력에 이호는 감탄하는 중이었다. 배아리에는 더운 차를 마셔야 가라앉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냉장으로 숙성시킨 차가운 꽃차를 권하다니 차에 대한 얇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주 꽃차를 드시나 봅니다. 꽃차는 무슨... 아무튼 괜찮다니 다행이네. 어르신 덕택입니다. 덕택이라니 고향이 주월리라고 했던가?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오가리라고 금수정 뒤에 조그만 마을입니다. 이어는 오가리 김씨 가문이라는 것을 노인이 눈치채길 바라며 금수정이란 말에 힘을 주었다. 노인은 어배라는 듯이 이호를 힐끗 보았다. 어르신 희망 나눔의 집 입구가 보이네요. 이호는 노인에게 보란 듯 어깨를 어슥했다. 잘 다듬어진 표지석이 희망 나눔의 집을 안내하고 있었다. 혼자일 때는 스치기만 했던 표지석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오른쪽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잔디에 조경수 몇 그루밖에 없었다. 희망 나눔의 집 원장이 열심히 가꾸는 모양이었다. 틈틈이 희망 나눔의 집 가족들과 함께 가꾸는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본 적이 있었다.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 것들이었다. 노인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걷는 게 힘들었던 모양이었다. 그럼 쉬었다가 들어오세요.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노인이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았다. 이어는 고개를 숙여 가볍게 눈인사를 한 뒤 먼저 희망 나눔의 집으로 들어갔다. 저 또 왔습니다. 이호가 머리를 쭈뼛거리자 희망 나눔의 집 원장이 다가왔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터라 의외였다. 오전에도 다녀가셨다고요? 희망 나눔의 집 원장이 고개까지 굽실거렸다. 귀찮게 해드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더 미안합니다. 어르신 호흡이 안 좋아 포천 의료원에 의사를 급히 모시러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행히 어르신이 아주 좋아지셔서 정신도 맑아진 것 같습니다. 기분도 아주 좋아 보이고요. 예, 그러셨군요. 어머니 호흡이 나빠지다니 이호는 가슴이 덜컥했다. 어쩌다가 한번 들리는 주제에 가타부타 따져 묻기도 민망했다. 면회실로 들어가세요. 희망 나눔의 집 원장 친절이 이호는 오히려 두려웠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두근거리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며 면회실로 들어갔다. 피톤치드 향을 따라 코를 벌렁거렸다. 울타리가 편백나무로 둘러싸였다. 5, 6년은 자란 듯 했다. 햇볕이 따가웠다. 노인은 그 따가운 볕이 좋았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구토가 나올 것 같았다. 그나마 아침에 마신 구슬쩍 꽃차 덕분에 여태껏 별 탈이 없었다. 효과가 다했는지 아랫배가 자주 아팠다. 요즘 들어 통증이 잦는 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신호 같았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베레모를 벗으면 머리털 한올 없는 민머리였다. 노인은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민머리가 끔찍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둘 수 없었다. 노인은 민머리를 쓰다듬으며 베레모를 고쳤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만나주겠지.
노인은 중얼거렸다. 머리를 빡빡 밀고 인민군에 입대하던 때가 떠올랐다. 18살 어린아이가 뭘 알기는 했을까. 마름질이나 하는 아버지가 싫기도 했지만 토지를 나눠준다는 인민군 장교의 말이 귀에 쏙 들어와 다른 생각은 해보지도 않고 인민군에 입대했다. 그런데 토지는커녕 죽을 고비만 여러 차례 겪으며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돌이키기에 이미 늦어 있었다. 어리석은 짓이었다. 순례와 함께 38순을 넘어 남한으로 탈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노인은 적어도 지금처럼 괴롭지는 않을 것 같았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생각났다. 꿈에도 휴전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면 곧장 오가리로 돌아오려고 했다. 그러나 노인은 돌아올 수 없었다. 고향이 남쪽이라는 이유로 함경북도 온성농장으로 끌려가 탈북을 결심할 때까지 60년을 그곳 농장에서 숨죽이며 살았다. 순례와 약속을 지키려고 북의 가족을 버렸다.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은 알았지만 북의 가족들이 이해해 줄 거라 믿었다. 이래저래 노인 인생은 후회와 고달픔의 연속이었고 그것은 노인이 자초한 거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한낮 더위가 무더웠다. 온성에서 두만강을 건너 연변으로 탈출하던 때가 생각났다. 그때도 오늘처럼 무더운 초가을이었다. 7년 동안 중국에서 숨어 살다가 라오스를 거쳐 탈북한 지 10년 만에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다. 희망 나눔의 집을 바라보았다. 먼저 들어가겠다던 젊은 친구는 어머니를 만났는지 나오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뿌듯한 일이다. 노인은 몸을 일으켰다. 현기증이 났다. 주치의가 3년밖에 못 살 거라 했다. 췌장암이라는 말을 남한에 와서 처음 들었다. 지독하다는 것도 처음 들었다. 그러고 보니 올해가 해수로 3년째다. 그래서인지 어지럼증은 갈수록 더했다. 이러다가 정말 길거리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어르신 오셨어요? 오랜만에 희망 나눔의 집 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아드님과 함께 오셨어요? 아들이라뇨. 노인은 희망 나눔의 집 원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리둥절했다. 좀 전에 면회실로 들어가셨는데요. 네. 희망 나눔의 집 원장은 앞서 온 젊은이를 말하는 것 같아 노인은 헛웃음이 나왔다. 아, 좀 전에 그 젊은 친구 말이에요. 예, 어르신. 같이 오긴 했는데 아들은 아닙니다. 노인은 쓴 웃음이 나왔다. 하나원의 도움을 받아 3년 동안 수소문 끝에 순례가 어탁한 희망 나눔의 집을 찾았다. 혹시 하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기우일 것이다. 순례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상상해보지 않았다. 있었더라도 죽었을 것이다. 전쟁통에 제 몸 건사도 어려웠을 텐데 만삭의 몸으로 버텨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낳았다 하더라도 전쟁통에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 아이의 운명일 것이다. 가슴을 밀치고 달아나던 순례의 꽉 다문 입술이 설피됐다.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저쪽 의자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손님이 나오시면 금방 어르신을 안내할게요. 예, 알았습니다. 저번 같았으면 곤란한 기색을 먼저 지었을 텐데 기다리라는 희망 나눔의 집 원장의 말에 노인은 희망을 보았다. 인민군에 입대하지 말고 남쪽으로 도망가자 수차 놀아보니 순례의 말이 귀전에 맴돌았다. 전쟁 끝나면 돌아올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 전쟁도 금방 끝날 거야. 박수찬은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다. 서울에는 학생들이 매일같이 데모만 한다는 소문밖에 들리지 않았다.
북에서 치고 내려가면 서울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 알았다. 그리고 토지도 나눠주면 김시댁 머슴살이 할 때처럼 힘들게 일해 쥐꼬리만한 세경 타령할 필요도 없었다. 경호도 남쪽으로 갔으니 오가리로 다시 돌아올 리 없어 순례와의 혼사도 문제될 게 없었다. 수찬의 꽉 다문 입술을 보던 순례는 금세 뼈로 통해졌다. 경호가 돌아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시집 가야 해. 그래도 괜찮아? 순례는 제법 나온 배를 어루만지며 앙탈을 부렸다. 10월이 예정일이야. 걱정하지 마. 그때면 전쟁도 끝날 거야. 4개월이라고 손가락까지 세며 말했는데 70년이나 걸리다니 노인은 가슴이 먹먹했다. 노인은 면회실문을 바라보았다. 박수찬 어르신 면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노인을 불렀다. 70년 만이다. 어떻게 변했을까? 16살 순례는 구절초같이 풋풋했던 기억밖에 없었다. 노인은 얼굴 손질이라도 하려고 화장실에 먼저 갔다. 세면대 앞에 섰다. 세월의 흔적, 검버섯이 얼굴을 뒤덮었다. 어쩌겠는가? 그는 세수를 먼저 하고 비뚤어진 베레모도 고쳐 썼다. 옷차림도 여몄다. 듬성듬성 자라난 수염이 신경 쓰였다. 면도라도 하고 올걸.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노인은 면회실 문을 열었다. 눈앞이 환해졌다. 너무 밝아 포탄이 터진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구. 면회실로 들어오는 노인을 보는 순간 이혼은 놀랐다. 어르신이 어떻게? 노인도 놀랐다. 아직 어머니 못 만났어?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모시고 화장실 가셨어요. 아, 그랬구나. 면회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경우지? 이혼은 면회실 출입구를 바라보았다. 면회실로 들어오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어르신, 면회 신청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노인은 면회 신청을 하지 않았다. 원장이 면회실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왔을 뿐 아무도 면회 신청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원장도 간호사도 요양보호사도 노인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얼른 면회실을 나와 안내소로 향했다. 만나셨어요? 희망나눔의 집 원장이었다. 아니, 그게... 방순례 할머니 아니세요? 면회실에 계실 텐데요.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보고를 받았으니 금방 면회실로 돌아가실 거예요. 들어가셔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노인은 할 말을 잃어버렸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혹시 잘못 들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다. 이어 어머니도 화장실에 가셨다고 했는데 노인은 깜빡거리는 그의 기억을 탓했다. 그러면 그렇지. 잘못 들었을 거야. 이호가 뒤따라 나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호는 당황해하는 노인이 걱정되어 한 말이었다. 그럼 괜찮지. 아직 면회도 못했는데 쓰러지기라도 하면 안 되지. 노인은 마음을 다잡았다. 환자를 태운 휠체어가 면회실로 들어왔다. 설마 순례는 아니겠지. 휠체어에서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한 백발 할머니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아찔했다. 머리카락 속에 드문드문 드러난 붉은 속살은 차라리 공포였다. 어머니, 이리로 앉으세요. 이호가 백발 할망구 휠체어를 테이블 앞에 앉혔다. 어머니세요? 아, 예. 인사라도 하려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 어떤 적당한 말도 떠오르지 않아 노인은 당황했다. 10. 인민군이 부산을 점령하기 일보 직전 박수찬은 후방보급병으로 인천에 주둔하고 있었다. 유엔군이 인천으로 상륙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의 부대는 원산으로 후퇴할 준비를 했다. 설마 서울이 국군의 손에 들어갈 거라는 예측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 그런데 웬걸 유엔연합군이 인천 상륙을 감행한 뒤
채 보름도 안 돼 서울이 유엔군에게 함락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날이 9월 28일이었다. 수천의 부대는 의정부를 지나 다시 38선 이북으로 철수했다. 포천을 지나 오가리로 돌아왔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산속으로 숨어버린 뒤여서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빈집에는 썩은 시체가 나뒹굴었다. 순례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을 이리저리 들쑤시고 다녔으나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마음이 다급했다. 김시댁을 찾았다. 부엌에서 일하던 순례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산만한 배를 부둥켜 안고 부엌 귀퉁이에서 순례가 훌쩍거리고 있었다. 순례야, 수찬 오라버니. 순례는 정신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다시는 가지 마. 나 버리고 가지 말란 말이야. 걱정하지 말어. 박수찬은 순례를 힘껏 끌어안았다. 싫어. 가지 않는다고 약속해. 순례가 수찬의 가슴을 밀어냈다. 왜 그래? 순례가 수찬을 빤히 쳐다보며 입술을 앙다물었다. 싫다고 했잖아. 뒤로 나자빠진 순례가 일어나더니 금수정으로 뒤뚱그리며 뛰어갔다. 수찬은 당황하다 못해 화가 치밀어 붙잡지 않았다. 주월리에서 총소리가 맹렬히 들렸다. 인민군이 밀렸다. 김시댁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국군들 차지가 될 것 같았다. 그는 순례가 달아난 금수정을 바라보았다. 데려가야지. 수찬은 금수정으로 뛰어갔다. 순례는 벌써 영평천을 건너고 있었다. 총소리가 무이산 고지에서 들렸다. 따라가 붙잡기는 이미 늦었다. 김시댁을 바라보았다. 행랑채의 솟을 때문이 꼴사납게 우뚝 서 있었다. 짜증이 났다. 마을 사람들의 피를 빨아 세운 솟을 때문이었다. 독립운동 좋아하네. 박수찬은 광으로 달려갔다. 누가 훔쳐갔는지 텅 비어 있었다. 안채도 마찬가지였다. 종부 할머니도 보이지 않았다. 경호를 마포까지 데려다 주고 오라며 종부 할머니의 꼭 다문 입술이 설피됐다. 종손자는 중요하고 마름 아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지만 사랑채도 텅 비었다. 수없이 무릎 꿇고 드나들었던 곳이었다. 만주에서 돌아온 주인 어른이 집안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다고 아버지에게 매를 때리던 표독한 얼굴이 설피됐다. 두 손을 싹싹 빌던 아버지도 떠올랐다. 아프다고 소리 한번 내지르지 못하던 아버지가 정말 싫었다. 수찬은 어금니를 질끈 깨물었다. 이놈의 김시댁을 그냥 놓아둘 수는 없었다. 부엌으로 갔다. 아궁이에 불씨가 아직 남아있었다. 묵은 보리집을 가져다가 불을 붙였다. 활활 잘도 타올랐다. 불이 붙은 집단을 안채 마루에 집어던졌다. 대문채와 사랑채에 옮겨 붙였다. 솟을 대문을 나와 금수정으로 뛰어갔다. 영평선을 건너던 주월리 들판에 달아나는 순례 뒷모습이 보였다. 김씨 종택을 바라보았다. 불길이 타올랐다. 총소리가 점점 더 오가리로 향했다. 수찬은 뛰었다. 앞서간 부대를 따라가려면 밤을 새워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수찬 오라버니 제발 가지마. 그를 밀치고 영평선을 건너던 순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안 돼. 수찬은 눈물이 글썽거렸다. 나랑 같이 남쪽으로 도망가. 흐느끼며 애원하던 순례의 목소리가 귓전을 맴돌았다. 김시댁에서 활활 타오르던 불이 잿더미로 변하고 있었다. 노인은 면회실을 나왔다. 할머니 만나보셨어요? 희망나눔집 원장이 물었다. 아직 면회 중이던데요. 그래요? 희망나눔의 집 원장이 면회실로 들어가고 노인은 바깥으로 나왔다. 바람 한 점 없는 뜨거운 날씨, 햇볕마저 쨍쨍했다. 그래도 그나마 가슴이 뻥 뚫려 숨이라도 쉴 것 같았다. 그는 뒤돌아보았다.
희망나눔의 집이 오가리 김씨 종택처럼 우뚝했다. 어르신, 이호가 노인을 불렀다. 원상님이 면회실로 들어오시라는데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순례가 이제야 면회실에 온 모양이었다. 가슴이 떨렸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언뜻 떠오르지 않았다. 무슨 말부터 할까? 처음에는 만나게만 해달라 기도했다. 막상 눈앞에 순례가 있다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어르신, 이호가 다시 다그쳤다. 노인은 손을 들었다. 하늘봉에 걸린 해가 뉘엿거리고 있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무뎌졌다. 어머니, 아들도 기억 못하시겠어요? 면회실 문을 열려둔 노인이 멈춰섰다. 이호의 애달픈 하소연이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자주 찾아뵈어야지. 제 어머니 조성시계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이다. 나쁜 놈. 이호에게 욕이라도 해주고 싶어도 노인도 그럴 자격이 없었다. 사실 그는 부모님 생사도 몰랐다.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오가리로 돌아올 거로 생각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도 돌아올 수 없었다. 오가리는 이미 그가 올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 면회실을 박차고 나온 이호가 한숨을 푹푹 쉬었다. 기억은 고사하고 엉뚱한 말만 찌꺼리는 어머니를 차마 마주볼 수 없었을 것이다. 못 알아보던가? 노인이 이호에게 말을 붙였다. 예. 이호가 얼굴을 붉혔다. 그럴만 했다. 그의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어쩌면 한스러울 것이다. 애석하게도 이미 늦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낡은 뒤에도 수많은 인생이 숨어 있다는 것도, 지나간 것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이제야 눈치챘을 것이다. 노인은 이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11. 희망 나눔의 집 원장이 황급히 면회실로 뛰어왔다. 그 뒤를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들이 뒤를 따랐다. 노인은 문 앞에서 멈칫했다. 출입문에 기대 한숨을 쉬던 이호도 뒤로 물러났다. 어르신, 정신 드세요? 희망 나눔의 집 원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면회실 밖으로 흘러나왔다. 이어 어머니에게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았다. 어머니, 이어도 면회실로 들어갔다. 간호사, 구급차 불러. 희망 나눔의 집 원장이 소리를 질렀다. 포천 의료원에 연락해 의사 선생님 대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요양보호사 서너 명이 덜것을 돌고 면회실로 뛰어들어갔다. 위급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다. 들것이 급히 마당으로 나가고 이호도 그 뒤를 따랐다. 바깥에서 구급차가 앵앵거리고 있었다. 구급차에 오르는 이호의 당황한 표정이 눈에 띄었다. 노인은 어떻게 할지 몰라 멀찍이 물러서서 바라보았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두 손을 비비는 희망 나눔의 집 원장에게 노인이 물었다. 어르신이 갑자기 심정지가 온 모양입니다. 희망 나눔의 집 원장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간호사 말에 의하면 어르신이 면회실로 들어오시자 손을 부들부들 떨더라고 하던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네. 노인을 본 순간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니 말이나 되는 소린가. 들여다보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글쎄요? 아니, 어르신 때문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참 이상하네. 포천 어려운 의사가 돌아갈 때까지 어떤 조짐도 없었는데. 희망 나눔의 집 원장은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떻다고 합니까? 노인은 간호사에게 물었다. 예, 지금 막 전화를 받았는데요. 할머니가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호사 표정으로 보아 이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은 넘긴 것 같았다.
그렇잖아도 희망나눔의 집 원상의 말이 신경쓰였는데 다행이었다. 다행입니다. 예, 어르신. 간호사가 노인에게 빙긋이 웃어주었다. 면회도 가능하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술래 만나기를 포기했다.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희망나눔의 집 원상에게 면회 운운하기도 민망했다. 다음에 오면 되지. 이 어머니가 회복하면 면회라도 하고 안성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어르신, 병원에 가셔야지요. 희망나눔의 집 원장이 안내실로 들어오며 대뜸 노인에게 말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다. 저도 갈 텐데 같이 가시지요. 희망나눔의 집 원장도 병원에 들를 모양이었다. 예, 그렇게 하지요. 희망나눔의 집 원장이 병원에 간다니 동승을 하면 버스를 타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205호로 가세요. 응급실 간호사가 병실을 알려주었다. 병실 문을 열었다. 김이호는 보조의자에 앉아 멍하게 그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괴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좀 어떠셔? 노인이 어깨너머로 이호에게 말을 붙였다. 괜찮으시다네요. 어쨌든 괜찮다니 다행이었다. 희망나눔의 집 원장이 황도 세트를 병실에 들여놓고 의사를 만나러 간다며 나갔다. 어르신, 황도 드세요. 이호가 황도 한 캔을 꺼내 노인에게 권했다. 나는 생각 없네. 자네나 좀 드시게. 아무튼 어머니가 안정을 찾아 다행이네. 병실 문이 열리더니 희망나눔의 집 원장이 들어왔다. 퇴원하시라는데요. 희망나눔의 집 원장이 노인과 이호를 번갈아 보며 퇴원 동의서를 만지작거렸다. 예, 그렇게 하죠. 오늘 밤은 제가 어머니 곁에서 간호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주치의가 퇴원해도 괜찮다고 하니 별일은 없을 겁니다. 환자 이름은 방술래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호가 나서서 말했다. 노인은 깜짝 놀랐다. 이호의 어머니가 방술래라니. 그러면 저 늙은 할망구가 그 술래라는 말인가? 그렇게 만나달래도 만나주지 않던 술래라니. 그는 정신이 아득했다. 설마 이호가 김경호의 아들? 노인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선생님 성함이 김... 희망나눔의 집 원장이 이호를 바라보았다. 예, 김이호입니다. 이호는 새삼스럽다는 듯 했다. 희망나눔의 집 원장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르신은 박씨 아니었던가요? 노인은 머쓱했다. 예, 그러하오만. 아, 그렇지요. 박수찬 어르신. 그때야 기억이 났던지 희망나눔의 집 원장이 호들갑을 떨었다. 노인이 만나려던 순례가 이호의 어머니였다니. 이호가 경호 아들이었다니. 온종일 짓거렸던 말을 이호가 들었을 것이다. 당황스러웠다. 노인은 황당해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도 괜찮다니 그럼 오늘 밤에 잘 모시게나. 노인은 더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마음이 아팠다. 16살 풋풋했던 계집아이가 백발이 성성한 할멈이 되었다니 너무 미안했다.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다고 김경호 아들 앞에서 아는 척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병실을 나오려는데 순례가 눈시울을 붉혔다. 노인도 입을 꽉 다물고 말했다.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아는 척도 할 수 없었다. 고개를 돌렸다. 이호가 당황했다. 노인의 표정으로 보아 분명 어머니를 아는 것 같았다. 저의 어머니를 아세요? 더는 이호에게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확인하고 싶었다. 지금 떠나면 영영 만나지 못할 것이다. 경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야 한 점 후회 없이 생을 마무리할 것 같았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나? 저 어르신,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노인은 이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게 순례가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눈에 이슬이 맺혔다. 노인은 순례를 바로 볼 수 없어 얼른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를 아시는 것 같아서 이오가 노인을 다잡았다. 아니, 그게 노인이 어물거렸다. 제 아버지는 6.25 때 전사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유복자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노인은 당황했다. 경호가 죽었다니. 순례를 슬쩍 훔쳐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어쩌면 그녀의 눈물은 70년 전 금수정에서 흘렸던 눈물일지도 몰랐다. 경호는 L 중학교 2학기 등록을 마쳤는데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서울을 공격한다는 소문이 서울에 쫙 깔렸다고 했다. 경호가 포천으로 돌아가려고 면목동에 도착했을 때는 포천은 이미 인민군에게 점령되었고 의정부로 인민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서울을 탈출하려는 사람들 틈에서 인천까지 가게 되었는데 인천이 인민군 소나기에 점령되기 바로 전에 제주행 배를 탔다고 했다. 그 뒤 해병에 입대해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되어 결국 도솔봉 전투에서 사망했다는 전보를 받았다고 이혼은 그의 어머니 말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사실은 모른다면서 어머니 말이니 믿을 수밖에 없다고. 동이 터오고 있었다. 노인은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덕령산에서 부는 바람일 것이다. 이어 코고는 소리가 요란했다. 간밤에 제 어머니를 간호한답시고 희망 나눔의 집에서 머물더니 힘들었던 모양이었다. 노인은 잠든 이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새벽녘에 노인의 여관으로 찾아와 제 아버지 이야기를 밤새 들려주고 지금 막 잠이 들었다. 노인은 아랫배가 부글거렸다. 테이블에 올려놓은 구슬초 꽃차를 종이컵에 따라 마셨다. 은은한 구슬초 꽃향기가 온몸에 퍼졌다. 이어도 분명 아랫배가 부글거려 잠을 설칠 것이다. 노인은 구슬초 꽃잎 두어 개를 배낭에서 꺼내 종이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잠에서 깨어나면 잘 우러난 구슬초 꽃차가 적당하게 식어 마시기 좋을 것이다. 노인은 짐을 꾸려 울란장 여관을 나섰다. 버스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오가리에서 출발하는 포천행 첫차였다. 차창을 열었다. 고갯마루에서 부는 바람이 시원했다. 3001번 서울행 시외버스. 1시간이 지나면 강변종합터미널에 도착할 것이다. 노인은 북쪽의 가족이 생각났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혼은 창문에 기대 여관을 나서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버스 소리가 들렸다. 축 처진 노인의 모습이 눈앞을 얼쩡거렸다. 종이컵에 우려놓은 구슬초 꽃차를 집어들었다. 노랗다. 너무 노래 입조차 대기 아까웠다. 고갯길은 멀고 지루하겠지만 7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어머니는 노인이 떠난 다음 날 희망 나눔의 집에서 돌아가셨다. 가까운 화장장에서 화장에 금수정 앞 영평선에 뿌렸다. 또 다른 70년이 지나 기후변화 기본협약을 제대로 지킨다면 영평선 구슬초 꽃은 제때에 활짝 필 수 있을까? 어머니 죽음을 노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굳이 알릴 이유도 방법도 없었다. 하지만 여관을 나서던 노인의 뒷모습은 이오인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